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제가 요 하우스 앞에다가 요 테이블을 하나 놓았어요. 테이블을 하나 놓고,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하고, 저 안에 있던 아이들, 그리고 사무실에 추위피해서 피신 갔던 아이들 중에, 남십자성하고, 호빗땅에, 요 아이들은 여기다 이렇게 내줬고요. 호빗땅이 이제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호빗땅이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독일 샴페인 요 아이 분갈이를 제가 풀분으로 다시 옮겨주고 나서 이렇게 아래 입장은 하얗게 지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잘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티지아 철화 좀 보세요. 여기다가 이틀 정도 내놨는데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한 이틀은 여기다 내놨다가 밤에는 들여놨다 하고 어제 밤에는 완전히 노숙을 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라임 앤 칠리하고 분갈이 한 아이들. 영상은 아리엘이에요. 찍지는 않았지만 분갈이 영상은 찍지는 않았지만 요 아이들 새로 구입한 아이들이고요. 박하장까지. 박하장 꽃 예쁘게 피었죠.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박하장 꽃이고요. 박하장 이거 5,000원짜리 3개 구입해서 하나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엑스플랜드에서 이 아이하고 아리엘하고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구입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 플로리디티 생장점 주변에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난감했던 저쪽에 창죽에 있던 아이인데 풀분에 있던 아이. 요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 화분에다가 조금 이제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구들 좀 성장도 좀 해야 될것 같고 해서 조금 큰 화분에다가 집에 있던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백봉이에요. 백봉 두 포트를 한 포트로 합했어요. 이렇게. 밑에 있던 두 개가 하나였고, 요 2두짜리가 이게 적심해가지고 2두 나온 건데, 요 아이를 두 포트를, 두 화분을 이렇게 하나로 합했고요. 지난번에 분갈이했던 먼로 철아, 그리고 룬데리. 요 이렇게 룬데리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홍치야. 홍치야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틀로사 좀 보세요. 세틀로사 너무 예쁘죠? 색감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램핑크도 잘 있고 핑크 스팟도 이제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잔아에도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또 잠시만요. TM. TM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TM이에요. 팅커벨 합식한 아이들 그리고 라우이 그리고 덴트라잼. 덴트라잼까지 여기다 놔줬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집에 있던 아이들 풀분에 있던 아이들 모닝듀하고 온슬로하고 먼로하고 오렌지 먼로에 이 아이는 이렇게 세개 화분 제가 옮겨줬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리틀잼 아우렌시스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에다가 바구니는 나중에 뺄 거예요. 지금 이제 들였다 놨다 해야 돼서 이렇게 바구니째 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 선반 철제 선반 있던 거에다가 아직 다 내놓지는 않았어요. 여기 한 단만 사무실에 있던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답니다. 이거 얘는 왜또 쓰러져 있어? 살짝. 이 아이들도 완전 노숙을 했어요. 다비드고요. 다비드도 이렇게 물들었고 라디칸스 꽃좀 보세요. 라디칸스 사무실에서 온지한 3주 정도 되었나 봐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답니다. 빨갛게 입장들이 물들었고요. 꽃이 안개꽃처럼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었죠. 예뻐요, 예뻐.
그리고 로쇼라리아 저 하우스 안쪽에 있던 아이 요 아이 여기다가 이렇게 밖에다가 내놨어요. 그리고 아레나스도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렸을 거예요. 그때보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칸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미미티. 수미미티예요. 수미미티도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이, 아유, 이제 이름도 헷갈려요, 여러분. 하도 많으니까. 실크베일이에요, 실크베일. 실크베일도 이렇게 자랐고요. 누다 좀 보세요. 누다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너무 예쁘죠? 누다고요. 요거는 수연. 요거는 오팔몬이에요. 오팔몬이 하엽이 많이 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른 잎 현상. 요거 이제 하엽이 져야 되니까 이걸 잘라줘야 될까 봐요. 가위집 좀 내줘야 될것 같고. 요 아이도 수연. 요 아이는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댄섬이에요. 댄섬. 그리고 룬데리. 제가 키우고 있던 룬데리예요. 하우스 안에 있다가 제가 요쪽으로 빼줬어요. 그리고 에스메랄다도 이렇게 자랐고요. 에스메랄다는 입장이 조금 꼬질꼬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에스메랄다까지 요 조그마한 수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였지? 아, 매비나금이에요. 매비나금 초창기에 샀던 아이인데 입장도 다 이제 작아지고, 여기 작은 화분에다 제가 옮겨가지고 내놨어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선반에 하나만 지금 현재 내놓은 상태고요. 이제 사무실에 온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 아이들은 천천히 이제 하우스 안에서 적응을 좀 시킨 다음에 밖으로 다 빼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이것 좀 보여드릴까요? 당인? 당인금. 겨울에 12월 달에 냉해 입어가지고 사무실로 피신 갔다가 이 하엽 지는 아이들, 냉해 입은 아이들 입장 다 잘라주고 나서 이렇게, 그래도 못 살을 줄 알았어요. 살려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구도 내어주고요. 요거는 아마 꽃대 같긴 한데 조금 더 두고 보고 꽃대면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구도 내어주고. 요 당인도 요것도 다 냉해 입었던 아이들이에요. 입장 다 이제 정리를 해주고 나서 밑에 이렇게 새 자구도, 여기도 새 자구도 내어주고 있는 당인이랍니다. 죽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아줬어요. 그래서 기특한 아이들이고요. 오늘은 이쪽에 창 쪽에 아이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밖에 아이들 소개하다 보니까 또 지체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쭉쭉 보면서, 라지아가 좀 보세요. 라지아가 너무 예쁘죠? 이거는 카시오 조금. 카시오 조금 물을 조금 줬는데도 물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분갈이하고 나서, 주말에 밖에다가 비를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주말에 비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라지아가, 여기다 라지아가 있고요. 1930. 아, 요 아이도 많이 컸어요. 화이트 그린이 보면 볼수록 풍성해지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고요. 그리고 여기 찰스톤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쁜 아이들. 누브라. 누브라 이 아이는 저 밑에 있다가 제가 지금 이 위에로 올려줬답니다. 이 아이도 되게 큰 아이였었는데 적심해가지고, 적심한 위에 부분이었죠. 그 아이들 이렇게 세개 따로 심어준 아이들이고, 적심해가지고 걔네들은 다 무릎이 와서 작년 여름에 떠났고요. 모주는 떠났고, 요 아이들. 자구가 아니죠. 위에 적심한 부분. 요 아이들만 살아있답니다. 뿌리 내려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파이시도 보여드리고, 이거는 왁스예요, 왁스. 이거는 SP. 아, 블랙킹 조그만 아이들 잘 있고요. 시에라 좀 볼까요,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되게 작은 만한 아이예요.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 대서 그렇지. 시에라 너무도 예쁜 아이랍니다. 요즘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고 했더니 그래도 입장들이 조금씩 커진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저기 원종자라고사.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 너무 예쁜 원종자라고사. 예쁘죠? 그리고 불새. 이제 불새도 불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연어도 잘 자리 잡고 있고, 요 제시도 잘 했고요. 아휴,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시. 요 아이도 제시, 이 아이는 제비예요, 제비. 제비고, 이 아이는 제시. 이름이 참 헷갈리죠? 그리고 몰개인 자구 좀 볼까요, 어디? 요쪽에 밑에도 하나 나오고 있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 이쪽에, 여기. 저기하고, 여기하고, 밑에하고. 총 4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몰개인. 열일하고 있는 몰개인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몰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벌써 10분이 넘어갔어요. 저 이제 출근해야 돼요. 이렇게만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밖에 아이들 보여드리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도 다육생활 많이 응원하러 다닐게요, 여러분. 제 채널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